와, 벚꽃이 아주 그냥 활짝 폈어요. 네, 낙엽이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꼬마 아가씨는, 꼬마 아가씨가 저 꼬마 아가씨는 누굴까요? 가서 한번 볼게요. 어? 아, 이 산골에 이런 꼬마 아가씨가 있으셨네? 그 앞에 데리고 가는 애는 조카인가요? 아니면은 동생인가요?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네. 큰아들이에요? 뭐 연령대로 봐서는 일찍 결혼을 해서 첫애를 낳으셨나 봐요. 어? 아빠가 오늘도 뭐 밥을 잘못 드셨냐? 어, 이거 노란 꽃은 뭐야, 현아? 계란이. 어? 계란이? 계란이? 네, 현이는 이걸 계란이라고 해요. 계란이. 그러면 계란이가 이파리도 폈네. 그럼 저 위에 분홍 꽃은? 분홍 꽃? 진달래. 아, 진달래? 낙엽은 왜 이렇게 멀리 가지? 그렇게 낙엽이 왜 이렇게 멀리 가지? 그러면 여기 활짝 핀 나무에 핀 꽃은 뭐야? 벚꽃. 아유, 우리 애들 다하네. 어, 이건 뭐예요? 목련 아니지? 아, 목련 아니에요. 목련 이파리가 아니지, 피는 거야, 꽃이 피는 거야. 이파리지? 이파리죠. 어. 무슨 꽃이지? 낙엽아, 같이 가. 잠깐만, 이 나무가 무슨 꽃이더라? 네. 낙엽이가 너무 빨라요. 아, 이제 나비도 날고. 주아씨, 옷이 너무 더워 보인다. 옷이 너무 더워 보인다. 왜요? 괜찮은데? 안 더워요? 되게 얇은 옷이야? 아니, 벚꽃이 폈을 때는 벗고 가야지. 벚꽃 어디가? 자, 아, 동네 무슨. 어? 아니, 벚꽃이 폈을 때는 다 벗는 건 아니고 벗고 가야지, 조금씩. 이야, 벚꽃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저기부터는 벚꽃 터널이에요. 여기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벚꽃 터널도 부진시켜드릴게요. 네. 네, 봐봐, 현아, 하늘 봐봐, 하늘. 벚꽃 봐. 아, 진짜. 예쁘네. 벚꽃이 활짝 폈는데, 네. 주아씨도 활짝 폈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이 활짝 펴요? 이야, 벚꽃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벚꽃 터널이에요. 차 온다. 꽃 같은 현이와 주아씨. 와, 계곡 물도 팔팔. 저기는 그 가압장? 여기도 상수도가 들어와요. 낙엽이 여기로 가는데? 낙엽아, 낙엽이 신났네. 누군가의 별장. 낙엽아, 가자. 아유. 달려간다, 낙엽이. 현이도 좀 달려가봐. 계속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낙엽이랑 같이 달리는 건 어때? 아, 낙엽은 이리로 간다. 낙엽아, 이쯤만 올 거야. 아, 큰 행운 이거 보기죠? 바로 집 앞에 내가 벚꽃길이 있다는 거. 낙엽아! 그리고 붐비지가 않아요. 아, 이거 붐비지요. 저희 그거죠. 정원이죠. 이리로 가는데, 낙엽? 이렇게 벚꽃이 만개했는데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게. 아, 그럼 주말에 한번 누군가 놀러 오세요. 벚꽃이 지금 오늘 만개했다고 보면 되니까 비가 좀 한번 내리더라도 벚꽃이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쯤 되면 벚꽃이 막 꽃비가 내릴 것 같아요. 주말쯤 되면. 아, 낙엽이 우리보다 더 빨리 가.
또 주말에 뭐 어머니 놀러 오신다고 하니까 주말에 어머니 꽃 구경하러 오신다고. 아, 부모님이랑? 네, 누나가 모시고 그랬지. 그러면 뭐 돌판에다 나 그때 뭐지? 모르겠어요. 나이트인가? 돌판에다 삼겹살에 넣고 먹죠 뭐. 나 데이인데. 데이에요? 어. 그런데? 사랑한데. 토요일 아니면 토요일 오시면 토요일 오시겠지? 아, 그럼 토요일 오픈. 아, 그래요? 어, 토요일 오픈, 일요일은 데이. 음흠. 아, 토요일 오시면 좋겠다. 아, 그럼 꼭 좀 대청소를 해야 되나? 그래야지. 하얀 민들 내죠? 도전. 네, 제가 키우는 거. 개수씨가 키운다고 하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웃어요? 이거는 외래종 노랑민들레. 외래종. 이거는 토종. 아, 좀 달라요. 꽃 다르지. 모양도 다르네요. 이것도 이파리도 다르고. 이것은 외래종. 달래. 달래. 이게 달래가 파요. 이게 달래요. 진짜 여기저기 버들게 하나 더. 와, 이거 봐. 자, 저희 집 바로 앞에 벚꽃. 자두가 어제 자두나무 아래서 먹었잖아요. 어제하고 완전 달라. 어제는 좀 덜 폈는데 오늘 다 만개했습니다. 짜자잔. 짜잔. 자. 어제하고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와. 달라.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담긴 담는데 10분의 1도 못 담는 거예요, 사실. 자자 자자. 자, 저희가 걷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드라이브로 쭉 한번 다녀오려고요. 저희가 백운면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분, 저희 집 지나서 또 5분 거리까지 벚꽃 길이에요. 여기는 오래 볼 수 있어요. 제가 장수 넘어가는데 거기는 해발이 높아가지고 아마 일주일 뒤에 만개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쭉 시간차를 두고 오시면 그 마이산도 이제 폈을 것 같아요. 마이산 폈지. 어제는 안 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 오늘 진짜 날씨가 아, 구름도 현아 구름 너무 예쁘다. 해년 날이 다 아니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나무가 더 커지니까 계속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옆에는 지금 벌목한 거죠? 네. 네. 지금 벌목을 하고 조그만 나무들을 다 심어놨어요. 아름들이 나무를 키우려면 간벌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벌목하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간벌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주기적으로 5m 간격이니까 충분히 포크레인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인건비 때문에 싹 베는 건 인건비가 훨씬 싸요. 아.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름드리 나무를 키우려면 3분의 2는 베는 거거든요. 3분의 2만. 네네네. 3분의 1 남기고. 벚꽃길.
빠집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네네, 제가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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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 왜 이렇게 빨빨거리는 거야? 오, 낙엽이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갈 때만 가야 되는데.